아, 목소리. 어. 목소리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시죠? 네, 잠깐 여기 돌려놓고. 자꾸 저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야. 뮤지컬 팬텀에서 크리스틴 다의 역할을 맡아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한번 했어요. 영화 기생충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기생충? 기생충? 잠깐만. 기생충의 가족은 아니고. 아, 파티에서 성악하시는. 맞습니다. 아, 네, 맞네. 이런 곡을 제가 네, 영화에서 살짝 불렀었습니다. 아, 일단 이미지가 다르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비스트로 할 건데요. 몇 가지 노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공연을 하는 날이고, 동선이 많이 복잡한, 조금이라도 또 실수하면 안 되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노트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너무 다 익숙해지셨어요. 아, 익숙해지셨어요. 익숙해지는 거 참 안 좋아하세요. 네. 익숙해졌을 때 사고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내가. 어, 네. 이해했어요, 이 말.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돼요. 거의 반 뮤지컬 배우 됐는데 지금. 캐스팅 되려고 아주 말이 달라졌어요. 100번 넘게 공연을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관객은 저희가 뭐 100번을 하고 200번을 하고 오늘 처음 보는 관객을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100번을 하니까 그게 지겨우니까 약간 막 애드립도 섞고 이런데 그러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오히려 우리가 약속됐던 거에 어긋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살벌해요. 전적으로 지휘자에 의존을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되게 클래식이에요, 여러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비스트로 준비하실게요.